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읽어주시죠. A. A man is walking on a garden path. B. A man is pulling some dirt. C. A man is trimming some bushes. D. A man is leaving a construction site. 우리 정선우 선생님은 이 레크리에이션도 하지만 영어도 잘 하시는 분이야. 그래서 아주 재밌는 그런 방송이 될 겁니다. 여러분이 A를 고르고 또 B도 고르고 이것도 시험에 나와. 어떡할래요? 이것도 시험에 나와.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뭐 범위인고 지금 이것도 나와요. 그러면 지금 정답이 좀 올라갔어요. 저희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트렌드 종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. 알았죠? 자, 수정훈 매니저님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? 네. A. A man is walking on a garden path. 예, 그 정원 길을 따라서 이제 거기를 걷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가 garden path는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정원 같아 보이긴 한데 이 path가 틀려서 길이 아닙니다. 그리고 B. A man is pulling some dirt. 네, 이건 흙을 붓고 있다.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. 지금 붓고 있는 거 같네. 그죠? 네,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C. A man is trimming some bushes. 이거는 이 나무, 덤불숲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뭐 칼이나 가위 같은 거 이렇게 탁탁탁 잘라가지고 좀 예쁘게 다듬는 거 있죠? 네, 그게 바로 트림입니다. 상관없어요. D. A man is leaving a construction site. 네, 건설 현장을 떠나는지는 알 수 없어요. 이거 가지고. 그리고 이게 건설 현장이라는 근거도 없죠. 이게 건물이 보이지도 않고. 이렇게 된 겁니다. 여러분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우리 수강생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working on이 들리면 파트원에서 답이 잘 돼요. 그렇죠? 그래서 이게 토익에도 딱 맞고 또 이번 주말에 토익 시험 있죠. 그래서 토익 시험을 저도 항상 보고 후기 라이브로 하니까 많이 많이 봐주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지금 2번에 대해서 정답이 지금 B번이었죠. 그렇죠? 네. 이 두 문제는 확실히 나옵니다. 알았죠? 두 문제는 확실히 나온다고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.